키우시는 치와와가 다음의 소리를 내었다면 주목해 주세요. 강아지 평균 수명 14.2년. 그중 가장 오래 사는 견종 치와와. 이 18년이 돌골대면서 보낼지 웃으면서 보낼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이 키우는 치와와의 노년이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치와와가 조심해야 할 계정은 무엇일까? 정단기.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알려드립니다. 다른 견종에 비해 치와와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적은 편이라 소형견에 많이 걸리는 질병도 다소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치와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원래도 작은 키? 작은 얼굴? 기계는 예쁘나 이런 특성들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치와와가 조심해야 할 계정은 무엇일까? 주와와의 매력은 단연 금눈이죠. 하지만 이런 눈은 이쁘기는 하나 위험합니다. 눈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외상에 의한 각막염, 결막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코가 낮아 산책식 불이나 나뭇가지에 각막이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치와와가 노견이든 많이 걸리는 병은 눈매장입니다. 아직 이 병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치료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르면 6살, 평균 10살이 되면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자외선에 의한 노화, 안압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얼굴의 반이 눈이라고 할 정도로 커서 자외선 노출에 취약합니다. 그러니 자외선 지수가 높은 시간대에 되도록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 눈에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넥타이를 자주 하는 직종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목줄을 사용할 시 안압이 높아져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목줄보다 가슴줄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키우시는 치와와가 다음의 소리를 내었다면 주목해주세요. 기관사탈증이란 들이마신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통로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사례에 자주 걸리는 강아지는 보통 높은 위치에 있는 간식을 먹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료나 간식, 물은 항상 반려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두고 주는 게 좋겠죠? 또 산책을 할 때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겨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만견이나 노령견일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니 주의해주세요. 이 병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정색증,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우시는 강아지가 새끼인가요? 그럼 다음을 주목해주세요. 저혈당증은 치와와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 당 수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건 심한 경우 홍수 상태, 뇌손상을 초래합니다. 특히 생후 3개월 정도에 된 어린 강아지일 경우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흔들림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가 진찰을 해주세요. 이 시기에 문제를 빨리 발견하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심장 판막, 폐동맥 협착증 등 혈액 관련 문제 자주 걸립니다. 치와와는 몸집에 비해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견이 되어 두개골이 융합되지 않아 손구멍이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증이라는 병에 쉽게 걸리 수두증은 머릿속에 척수액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뇌를 압박하는 질병입니다. 신상으로는 과잉행동장애, 운동장애, 지각장애, 보행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정수리를 보면 오목하게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키우시는 치와와가 수컷인가요? 그럼 다음을 주목해주세요. 수컷의 경우 요로결석에 많이 걸립니다. 방광안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겨 배뇨시 불편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오줌을 자주 싸지만 나오지 않거나 혈뇨를 보인다면 의심해주세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음수량을 태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와와는 턱이 작아 빨리 자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이 많은 종입니다. 부정교합일 경우 양치를 신경쓰지 않으면 치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매일 양치질을 해주셔야 하고 정기적인 치아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아 관리는 치주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수면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뜰개골, 탈골, 소형견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뜰개골은 무릎에 있는 뼈인데 다리의 움직임을 연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와와 같은 소형견은 선천적으로 입뼈가 있을 자리가 좁아 탈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뜰기 경우 관리로도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이 기에서는 수술을 권장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 증상이 오래되면 고관절 이상, 허리 디스크,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와와는 뼈가 가늘고 약해서 골절 사고도 빈번한 편입니다. 치와와도 사람도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아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가장 건강할 때 바로 지금부터 챙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